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뉴스 그레이스 김 선생님이에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제목 뭘까요? 콜레라 아웃브레이크 인 예멘. 예멘에서 콜레라 아웃브레이크가 발생이라는 뜻이죠. 예멘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other wave of cholera is likely to strike Yemen, where a blockade by Saudi Arabia has obstructed emergency aid from reaching the World Trade City. 첫 문장 좀 긴데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여기 동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이 앞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So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WHO, 약자 WHO, 세계보건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또 다른 콜레라의 웨이브가 물결이란 뜻이죠. 그 또 다른 콜레라의 발생이 is likely to strike Yemen.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약간 추측을 나타내요. Strike Yemen, 예멘을 습격한 것 같아요. 예멘을 덮친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멘은 어느 곳이냐? So where a blockade by Saudi Arabia. So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거죠. So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해서 이한 차단이 had obstructed. So obstruct하면 막았다는 얘기예요. So 막았어요, 뭐를? Emergency aid. So 구호가 되는 거예요. 긴급 구호를 막았대요. So from reaching the World Trade City. World Trade City 하면은 이제 톤이라고 하는 게 tear, 찢다의 과거 분사 형태거든요. Tear to World Trade.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이제 긴급 구호가 reaching 이르는 것을 막았대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긴급 구호 물품이나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시면 the more than 960,000 suspected cases of cholera and 2,219 deaths have been reported since April.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자, more than 하면은 more than 하면 이상이란 뜻이에요. 자, 96만이죠. 96만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그렇죠. 콤마 단위로 읽으시면 돼요. 콤마 1000 앞에 960이니까 960,000 suspected 의심이 되는 case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 of cholera. 콜레라에 96만 건의 의심되는 경우와 2,219 deaths. 자, 2,219건의 사망이 되는 거죠. 사망이 하고 여기까지가 또 주어예요. have been reported. 사람이 주어가 아니니까 보도되어지는 거죠. Have been reported.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Since April, 4월부터 쭉 계속 보도가 되어지고 있대요. According to data from the WHO. 뭐에 따르면? 부사구죠. WHO의 자료에 따르면 WHO 자료에 따르면 96만 건의 의심되는 발생 건수와 2,219건의 사망이 보고되고 있다는 얘기죠. So children account for nearly one third of cholera infections. So 아이들이 account for가 차지하다라는 뜻이죠. So nearly 하면은 near라고 하는 형용사에 so near라고 하는 형용사 ly 붙었어요. So near는 가까운, 가까이라는 뜻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ly가 붙어서 가깝게가 아니라 뜻이 달라져요. 부사가 돼서 거이란 뜻이죠. 자, 거의 one third of cholera infections. 자, one third 분수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콜레라 감염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 아이들이 콜레라 감염에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자, 다음 보시면 Dr. Nabil Jagaria, the WHO country representative in Yemen, said that 16% of Yemen children under the age of 5 suffer from acute malnutrition, including 5.2% battling with severe life-threatening malnutrition. 자, 그 다음 보시면은 Dr. Nabil Jagaria,
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콤마 해서 앞에 닥터 레비오 자가리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그죠? 동격의 구가 나온 거죠. WHO 그 나라 대표 예멘 WHO 국가 대표 그 나라 대표인 그 레비오 자가리아 박사가 닥터 부트면 박사잖아요. 자, 세드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대디아 명사절이 나오죠. 자, 16% of Yemeni children. 자, 예멘이 국가명. 예멘이 하면은 예멘의 예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예멘 아이들 중 16%예요. 자, 어떤 아이들이냐? Under the age of 5. 자, under the age니까 5세 이하가 되는 거죠. 5세 이하의 예멘 아이들 중 16%, 16%가 하고 얘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는 어디 쓸까요? 그쵸. suffer from이 동사가 되는 거죠. suffer from 하면 몸으로부터 고통을 받다예요. acute malnutrition. acute 하면 급격한, 급속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alnutrition 하면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including, 분사구문이 나왔네요. 자, including 포함을 해서 5.2%를 포함해서 5.2%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battling with severe life-threatening malnutrition. battle 하면은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severe 심하고 life-threatening. threaten이라고 하는 게 위협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생명을 위협하는 malnutrition, 그 영양 실조와 battling. 그쵸. 힘겹게 싸우고 있는 5.2%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16%의 아이들이 급격한 급속적으로 오는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Despite the drop in the number of new cholera cases, there are still some 35 districts in Yemen reported to have high attack rate, he said. So despite 하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예요. So despite 대신에 우리 뭘 써도 되죠? In spite of를 써도 되는 거죠. 그 despite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사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Although나 도. 근데 although도 하고 despite, in spite of의 차이점은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되고 although, though 같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절이 와야 되죠. 잘 구분해 주시고요. So the drop 하고 명사가 온 거예요. So in the number of new cholera cases. 자, 새로운 콜레라 경우의 숫자가 the number of 하면은 많은이 아니라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A number of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죠. 그 숫자가 숫자에서의 drop,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콜레라 발생 숫자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부사구예요. 자, there are still some 35 districts in Yemen reported to 보시면 there are still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Some 35 districts.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there is there 다음에 명사 하나만 넣으면 완전한 문장이죠. 자, 여전히 있습니다. 몇몇 35개 district, 지역이 있어요. 예멘에 어떤 35개의 지역이냐? reported니까는 보도가 되어지는 거죠.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So have high attack rate. 어택이 이제 공격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택이 뭘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콜레라의 발병을 가리키는 거죠. 자, 높은 콜레라 발병률을 갖고 있다고 reported, 보도되어지는 자, 예멘에서 35개의 지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자, the cholera outbreak in Yemen began in 2016 and had spread in an unprecedented scale according to the WHO. 자, 콜레라 발생, 예멘에서의 콜레라 발생이 주어고요. 자, begin 시작되었어요. In 2016, 2016년에 시작되었어요.
So, and has spread. So, and가 나오면 앞하고 A and B. 그러니까 and 앞에 있는 것하고 and 뒤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끼리 나란히 연결해주는 병렬 구조 만들어줘야 되죠. So, has spread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began하고 has spread. 동사, 동사가 병렬이 된 거거든요. 자, in an unprecedented scale. 자, 그 예측할 수 없는 scale, 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according to the WHO. 계속 반복되는 구죠. 자, WHO에 따르면 그 예멘에서의 콜레라의 발병률이 2016년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는 규모로 계속 번지고 있대요. So many argue that the heavy conflict led by the Saudi led coalition and Houthis in Yemen are to blame for the dramatic rise. 다음 문장 보시면 so many argue, many가 주어고 argue가 동사예요. 그리고 대디아이절이 목적어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ny만 나왔어요. 그 many 형용사 아니에요? 아니요. many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rgue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So the heavy conflict. 자, 심한 갈등이에요. 자, 어떤 심한 갈등이냐? So by led by the Saudi led coalition and the Houthis in Yemen. 자,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conflict를 수식해주는 분사구예요. 자, 이 led도 물론 lead의 과거형이지만 여기서 led가 동사로 쓰이면 are to 뒤에 나온 동사는 뭐예요? 그렇죠? 그 are2가 본동사가 되는 거고 led 이하는 앞에 있는 conflict를 꾸며주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잘 모르시겠으면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시면 돼요. 그럼 동사 앞부분이 다 주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우디 연합, 그 예멘에서 자, 사우디 연합과 휴디스에 의해서 led 이끌어진 heavy conflict, 그 심한 갈등이 are to blame, are to blame for the dramatic rise. 자, are to, 비음법이 나왔네요. 자, blame이 비난받다, 비난받다는 뜻이죠. 자, 그 극격한 상승에 대해 blame,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 급격한 상승은 콜레라 발생을 말하는 거죠. 또, closure. Of much of Yemen's air, sea, and land ports is making an already catastrophic situation far worse. 자, 다음 문장 보시면 the closure, close의 명사 형태예요. 자, close를 닫다니까는 closure 하면 폐쇄, 닫는 거예요. 자, much of Yemen's, 예멘의 air, 항공이죠. The sea, 바다예요. 그리고 land ports는 내륙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멘의 항공, 바다, 그리고 내륙항의 much, 많은 부분의 the closure니까 봉쇄예요. 그 봉쇄가 하고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is making,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an already catastrophic situation. 자, 이미 catastrophic은 재앙, 이란 뜻이죠. 이미 재앙적인 상황을 far worse, far worse.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예요. 자, 비교급 강조해주는 부사가 뭐가 있었죠? far, by far, still, even, much가 있었죠. 훨씬 더 악화되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그 예멘의 그런 항공, 바다, 내륙항의 많은 부분들을 봉쇄한 것이 이런 이미 벌어진 끔찍한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다음 보시면 The citizens lack safe drinking water because water sewage systems in many cities lack fuel for the pumps. Jagaria said. 자, 도시들이 lack, 부족합니다. The safe drinking 하면은 안전한 마실 것이 부족해요. Drinking water, 안전한 마실 물, 그러니까 식수가 부족하대요. 자, 안전한 식수가 부족해요.
자, 왜냐하면 저 water sewage system, sewage가 하수가 되는 거죠. 그 하수 시스템, in many cities, 많은 도시에 있는 하수 시스템이 자, lack, 동사예요. 부족합니다. Fuel, 연료가 부족하대요. 그럼 뭐에 대한 연료가 부족하냐? For the pumps. 펌프 그 과정에 대한 연료가 부족하대요. 펌프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수 처리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수 처리를 해서 그 물을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수 처리 과정을 위한 연료가 부족하대요. 제대로 물이 정수 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 cholera is an infection of the small intestine. 자,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is an infection, infection이 감염이란 뜻이지요. So of the small intestine. The small intestine 하면은 얘는 소장이 되는 거예요. Small intestine 하면은 아이고 소장이 되는 거죠. So 콜레라는 소장의 감염입니다. So it is spread mainly by unsafe food and water contaminated with human feces. 자, 그것은 이제 spread 퍼져요. 그것이 뭐냐면 콜레라예요. mainly 주로 그것이 퍼진대요. 자, by 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자, unsafe food, 안전하지 못한 음식과 자, water,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요. contaminated with human feces가 앞에 있는 water를 꾸며주는 거예요. contaminate가 오염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human feces, feces가 배변이에요. 그 인간의 변에 의해서 변으로 contaminated, 오염되어진 물과 안전하지 못한 음식에 의해서 주로 퍼집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It results in dehydration, diarrhea, and even death if untreated. 자, 그것은 result in이 나왔죠. 자,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것은 결과를 이끌어내요. 자, 어떤 결과? dehydration 하면은 탈수되는 거예요. 근데 diarrhea 하면 설사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결과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if untreated, 어? if가 접속사인데 untreated 하고 과거 분사 형태만 나왔죠. 뭐가 생략된 거죠? 뭐가 생략됐냐면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if나 when이나 while, although 같은 부사절에서는 주어,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일치할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it, 그 다음에 앞에 it, 일치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untreated, 치료되어지지 않는다면, 치료되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치료되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이끈다고 하네요. 자, 콜레라가 무서운 병이죠? 자, 다시, 잘 복습해 보시고요. 잘 정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